어떤 폴더 속에 들어있는 파일의 이름을 추출하는 방법입니다. 자, 한번 추출해 볼까요? 자, 여기 있는 이름을 한번 추출해 보도록 하겠어요. 자, 그럼 여기 있는 걸 전체 선택을 해요. Ctrl+A를 하면 전체가 선택되죠?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서 경로 복사를 이렇게 클릭을 해요. 그러면 여기에 경로가 복사돼요. 이 상태에서 엑셀 같은 걸 열고 여기다 놓고. Ctrl V, 붙여넣기를 하는 거죠. 자, 그냥 붙여넣기 한번 해볼게요. 자, 붙여넣어졌죠? 자,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건 여기에 있는 요 폴더의 경로 이름이 아니라 요것만 알고 싶어요. 그럴 때는 여기다 대고 Ctrl H 를 누릅니다. 자, Ctrl H. 이렇게 눌러서, 이 이름에서, 어디를 보세요. 여기서, 여기까지죠? 여기까지, 복사를 해야 되겠죠? 복사. 여기다 붙여넣기를 해야죠? 붙여넣기. 그 다음에 바꿀 내용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, 모두 바꾸기를 하면, 이렇게 아까 이 폴더 속에 있는 이름이 이 엑셀 속으로 옮겨진 걸알수 있습니다. 어, 여기서 약간 덜 옮겨졌네요. 자, 조금 더 다시 한번. 이 부분을 카피해서 Ctrl H 하고, 여기다가, 없는 상태로 놓고 모두 바꾸기 하면, 네, 완전하게 바꿔진 걸알수 있습니다. 이렇게 하면 보통 폴더에 있는 파일 이름을 깨끗하게 추출해낼 수 있습니다. 자, 이제 여기에 있는 이 파일의 이름이 있는데 이 파일의 이름을 간단하게 만들고 싶은 겁니다. 자, 그럼 맨첫 번째 칸에다가 넣어야 될 것은 여기에 리네임이라는 거를 이렇게 치고요. 그리고 난 다음에 요거를쭉 복사해서 놓을 때는 요거를 선택한 다음에 alt 키를 누른 다음에 여기 점이 나온 이 부분을 쭉 끝까지 땡기는 겁니다. 자, 땡기면 똑같이 이름이 나와주죠. 자, 여기까지 해주는 겁니다. 자, 이렇게 하고난 다음에 여기 있는 파일에서. 지금 요 파일을, 이름을 바꿀 건데, 요 중간에 들어있는 87, 그 다음에 언더바 0. 요 부분까지 없애줄 겁니다. 자, 그러면 요 부분까지 글씨를 없애주는지, 고그 엑셀에서 그 명령어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명령어는 여기다 놓고 난 다음에, 요. fx를 이렇게 클릭해서 replace를 클릭하는 겁니다. 자, replace를 클릭했죠? 자, 그럼 replace를 확인을 누릅니다. 자, 그럼 replace를 하면 old text 여기 있는 문자를 가지고 여기에서 start 넘버가 나왔습니다. 제가 여기에서 t e s t 언더스코어 여기까지니까 언더스코어 three 여기까지네요. three 그 다음에 언더스코어 그러면 이 글자를 세면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그 스타트 넘버 하는데가 일곱 번째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기 여덟 번째네요. 자 그러면 스타트 넘버가 여기가 여덟 번째가 되는 거고요. 그뒤에 숫자는 몇 개를 날리느냐 이건데요. 여기부터 지금 하나, 둘, 셋, 네 개를 날릴 겁니다. 네 개를 날리고, 그리고 여기에는 텍스트를 아무것도 안 넣을 거거든요. 그럼 요걸 이렇게 확인을 누릅니다. 그때 아무것도 안 누를 때는, 아무것도 안 넣었을 때는 지금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. 자, 요걸 다시 한번 해볼게요. 음. 여기에서 아무것도 안 넣을 때는 여기다 표시를 요거, 요거. 이게 아무것도 없이 이제 사라지게 한다는 소리거든요. 자, 이걸 이렇게 눌렀어요. 그러면 어때요? 지금 요 테스트 3 이외의 것은 다 사라졌죠. 그리고 이거를 클릭해서 밑으로 쭉 여기까지 이렇게 했습니다. 자, 이렇게 된 거거든요. 이게 이제 리플레이스가 된 상태입니다. 이 상태에서 이거를 카피한 다음에, 요 옆에다가, 여기에 선택하여 붙여넣기를 하는데요. 여기에 아무런 속성이 없이 붙여넣어야 되는 겁니다. 자, 속성 없이 붙여놓을 때, 값 없이 여기 붙여넣기가 있잖아요. 그럼 값 없이 붙여넣기를 그냥 여기다가 이렇게 해줍니다. 그럼 값이 없어졌죠? 그리고 이 상태에서 요 부분, 리플레이스 된 부분은 삭제해주고, 자, 이제부터는 중요한 거예요. 여기에서 메모장에서 이거를 이렇게 선택한 다음에 컨트롤 C 해서 이 메모장에다가 컨트롤 V 해서 복사해 놓습니다. 이루 난 다음에 이게 전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를 하는데요. 다른 이름으로 저장할 때요것이 내가 지금 파일의 이름을 변경하고자 하는 폴더로 이동을 해줍니다. 자, 지금부터 제가 그 폴더로 이동을 해줘볼게요. 이 부분입니다. 자, 이 부분에다가 제가 rename이라고 쓰고요. 그 다음에 bat 끝에다 batch 파일이니까 bat라고 쓰고, 그 다음에 이 텍스트 문서를 모든 문서로 바꿔서 여기다가 저장을 하면요. 이쪽 폴더 속에 리네임 배치 파일이 만들어졌습니다. 제가 원하는 것은 지금 이거죠. 이 원래 이름을 이렇게 짧게 만드는 거죠. 자, 그러면 여기에서 배치 파일을 더블클릭 해줍니다. 여기에 톱니바퀴처럼 나와야 되는데요. 자, 더블클릭 했습니다. 더블클릭한 순간에 지금 이름이 다 바뀐 걸알수 있죠. 네, 이렇게 해서 이름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인데요. 이렇게 이름을 바꾸게 되면은 여러분께서 뭐 예를 들어서 EBS에서 받은 뭐 아주 복잡하고 긴 파일의 이름을 간단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.